평안도 초산고을에 정시성을 가진 토반이 살고 있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많고 글줄이나 읽은 터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대감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환갑의 나이였지만 먹고 살 것이 충분하고 몸이 편하다 보니 자연히 생각나는 것은 부질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얼굴이 반반한 여자가 있으면 논마지기를 얼마간 떼어주고 얻은 소실이 10명이나 되었지만 그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대감 집에는 양극대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배우지 못했지만 무척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서방에게는 얼굴이 유달리 아름다운 처가 있었고 정대감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서방의 처를 소나기에 넣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날 새벽 정대감은 양서방을 불러들였습니다. 내 나이 이미 육순이라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으니 아무래도 몸보신을 해야겠네. 이럴 땐 산딸기가 최고라고 하니 오늘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산딸기 서마를 따와야겠네. 말도 안 되는 정대감의 요구에 양서방은 그렇게 하겠다고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다행히 자네가 산딸기 서마를 따오면 그 수고값으로 돈 20냥을 자네에게 주겠네. 하지만 만약 따오지 못하면 자네 것을 무엇이든 나에게 넘겨줘야 하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네 처라도 내가 원하면 내놔야 하네. 무슨 생각에서인지 양서방은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정대감은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생색을 내며 돈 20냥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서방이 정대감의 검은 속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별로 근심하는 기색도 없이 자기 처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 일러주고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같이 양서방이 돌아와 깊은 산 중에 산딸기가 무더기로 열린 곳이 있어 따려고 하였는데 난데없이 뱀이 나타나 하마터면 물려 죽을 뻔했다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정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이? 이놈아, 동지섣달 눈밭에 대체 웬 뱀이란 말이냐? 하오면 동지섣달의 산딸기는 어인분부이시옵니까? 정대감은 아차 싶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으락 푸르락 할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애를 쓰며 짜낸 자기 깨가 허사로 돌아간 데다가 미리 준 20냥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정대감은 어떻게든 양서방의 처를 가로채기 위해 계속 궁리를 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자 정대감의 맏아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귀에다 책과 돈을 싣고 떠나려는데 정대감은 양서방을 딸려보내며 아들을 따로 불러 몰래 말하였습니다. 내 저놈 양서방이 비위에 거슬려 명이 줄어들 것 같으니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큰 물에 빠뜨려 없애버려라. 양서방은 오랫동안 마누라와 헤어지는 것이 다소 섭섭했지만 한양 구경을 하게 된 것이 한없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안주의 청천강변에 이르러 양서방이 배를 잡아 강을 건너려 했는데 대감아들은 풍치가 좋다는 핑계로 굳이 강가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자고 우겼습니다. 아직 봄이기는 해도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주인집 아들이 고집하니 영리한 양서방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감아들은 평평하고 좋은 자리를 놔두고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귀는 언덕이 나무에 메어놓고 돈과 책은 자기 머리맡에 둔 채 발을 물가를 향해 두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양서방에게 자기 발밑에 누워서 잠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양서방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하여 자는 척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대감아들이 잠깐 잠이 들자 양서방은 살금살금 일어나 책과 돈꾸러미를 자기가 누워있던 곳에다 놓고 자기는 대감아들의 머리맡에 가만히 누워 동정을 살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무렵 잠을 자던 대감아들이 잠깐 깼는지 기지개를 켜는 척하면서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두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물속으로 묵직한 것이 첨벙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모습을 본 양서방은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눈을 뜬 대가마들은 있어야 할 책과 돈은 없어지고 죽어 없어져야 할 양서방이 머리맡에서 자고 있자 대경 실색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일어난 양서방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척했습니다. 양서방은 귀중한 책과 돈을 언덕 위에 놓아두면 도둑맞을 염려가 있어 도련님 발밑에 둔 것인데 잠결에 도련님이 물속에 차넣은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책이 없어져 과거 시험을 보기 전까지 공부도 할 수 없자 난감해진 대가마들은 땅을 치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서방을 나무랄 수도 없어 힘없이 안주 읍내로 들어섰습니다. 간밤부터 요기를 못한 그들은 허기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대가마들은 주머니에 남은 돈이 있어서 궁하지는 않았으나 가뜩이나 미운 양서방에게 밥을 사 먹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그는 한참 궁리를 하다가 양서방에게 나귀고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불량배가 많아 눈 한번 잘못 마주치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 자기가 읍내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올 동안 눈을 꼭 감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양서방은 나귀고삐를 한 손에 꼭 붙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살그머니 눈을 떠보니 대가마들이 혼자 주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양서방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점잖게 생긴 노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불러 자기는 평안도 사람으로 한양에 가는 도중 노자가 떨어진 나귀를 팔려고 하니 싼값으로 사가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이 솔깃하여 값을 물어보니 열량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나귀값의 반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노인은 선뜻 열량을 주었습니다. 양서방이 나귀고삐를 건네주려다 말하였습니다. 노인장, 나귀를 팔고 나니 섭섭하고 아까워서 그러니 나귀고삐를 한 뼘만 잘라주시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리춤에서 단돌을 꺼내 고삐를 잘라주고는 나귀를 끌고 바삐 가버렸습니다. 양서방은 돈 열량을 허리춤에 감춘 뒤 한 뼘 되는 나귀고삐를 손에 쥐고 다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대가마들이 밥을 먹고 돌아와 보니 나귀가 보이지 않자 양서방을 다그쳤습니다. 양서방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고삐 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가마들은 눈을 뜨고 똑똑히 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서방은 그제서야 눈을 뜨고는 크게 놀라는 신용을 하며 어떤 놈이 고삐만 자르고 나귀를 훔쳐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도련님이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해서 이꼴을 당했다며 투덜거렸습니다. 대가마들은 분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당장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양까지 동행하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양서방을 그냥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가마들은 지필을 구해와 그간 사연을 적어보내려고 했는데 양서방이 중간에 무슨 조작을 할지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그는 양서방에게 저고리를 벗고 돌아서라고 한 뒤 손이 닿지 않는 등의 글을 썼습니다. 이놈으로 인해 잃지 않을 책과 돈을 잃고 나귀마저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거든 즉시 하인을 시켜 죽여 없애도록 하옵소서. 대가마들은 양서방에게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등의 글씨를 보여드리라고 말한 뒤 혼자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양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칭찬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 그를 알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을 보자 양서방은 그 앞으로 다가가서 넙죽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스님, 무례한 청이지만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윗저고리를 벗고 등을 보이자 스님은 그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난 양서방은 그간 사정을 얘기하고는 돈 단량을 부처님께 시주할 테니 자기가 부르는 대로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양서방이 먹과 붓을 구해오자 스님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양서방은 곧장 대감을 뵙고 등에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양서방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의 처를 소실로 드리려던 터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서방으로 인해 이를 책과 돈을 얻고 또한 나귀도 얻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큰 공을 세웠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그에게 기와집 한 채와 논밭을 주십시오. 정대감은 어찌된 일인지 묻고 싶었으나 그간 양서방의 행동으로 보아 진상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또 그의 꾀에 넘어가 더 많은 걸 빼앗길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집과 논밭을 주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양에 갔던 정대감의 아들이 과거에 낙방하고 돌아와 그간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서방은 그 사이 집과 논밭을 팔아 타지로 나간 후였고 정대감과 아들은 그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옛날 진주군방에 부잣집 총각이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풍수에 제법 일가견이 있어 생전에 자신의 맷자리를 미리 잡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잡아둔 자리를 알려주려고 아들과 같이 그곳을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봐둔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주변을 헤매며 눈 씻고 찾아봤지만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에게 너의 외삼촌이 오시거든 물어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각의 외삼촌은 가끔 맷자리를 보러 다니기도 했는데 평소 기이한 면이 많아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총각은 외삼촌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맷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외삼촌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다음 날 둘은 그 자리를 찾으러 갔는데 여기저기 한참을 둘러보던 외삼촌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주변이 좋은 터이긴 한데 그 자리가 여기인 것도 같고 저기인 것도 같은 것이 정확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제서야 이유를 찾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는 크게 적선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터라고 하였습니다. 그 맷자리가 집안과 인연이 있어 잠시 눈에 보였지만 총각의 집안은 윗대에서부터 남에게 못할 짓만 해왔기 때문에 큰 적선을 한 후에 정확한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외삼촌은 총각에게 어디든 가서 적선을 한 후에 다시 자신을 찾아오라고 얘기한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총각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적선할 곳을 찾다가 지리산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리산을 지나 마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길을 재촉했지만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인가도 없어 총각은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마침 바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그곳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자 잠시 후 말없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방에 들어서니 댕기머리를 한 처녀가 뒤돌아 앉아 있었는데 얼핏 보아도 자태가 고아 보였습니다. 그 처녀의 집은 몇백리 밖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처녀에게 문둥병 증세가 있자 부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곳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집안에서는 하인을 통해 양식과 약을 갖다 주며 병이 낫거들랑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증세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쉽게 낫지도 않는 병이라 처녀는 그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뒤돌아 앉아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나 등잔불에 비춰진 그녀의 자태가 그저 어여쁘게만 보였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을 돌려앉은 처녀와 총각은 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서로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처녀는 몹쓸병 때문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다가 처녀 귀신이 되느니 총각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둘은 운우지정을 나누었고 처녀가 다시 자신을 찾아줄 것인지 묻자 총각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를 마무리 짓는 대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처녀의 모습을 본 총각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선할 곳을 찾아 길을 떠났지만 마음이 심란해져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총각은 집에 머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지만 외삼촌이 말한 큰 적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처녀는 언젠가 총각이 다시 오면 대접하려고 큰 독에 술을 빚어두고 기다렸는데 술이 익어 좋은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자 큰 뱀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왔다가 그만 술독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하염없이 총각을 기다렸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홀로 기다리다 지친 처녀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뱀이 빠져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부엌에 있는 술동이에 술을 퍼마신 후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처녀의 몸에 있던 고름이 빠지기 시작했고 하루 이틀이 지나자 허물 벗겨지듯 살갗이 조금씩 벗겨지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는 병을 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양식을 가져온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집안에 알렸고 처녀의 부모는 딸을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곳에서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무렵 총각의 외삼촌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맷자리를 찾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총각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섰는데 외삼촌은 예전 그 장소에 이르자마자 바로 맷자리를 짚어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묘를 쓰고 나자 외삼촌은 뜬금없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처녀를 찾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훤히 알고 있는지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외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태연하게 조카가 그 처녀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그녀의 병이 고쳐졌으니 그보다 더 큰 적선이 어디 있겠냐고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총각은 외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모든 일이 끝나자 처녀와 했던 약속이 생각나 지리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힘들게 찾은 그곳에는 예전에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선녀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 총각을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같이 산을 내려와 혼인을 하였고 이후 총각은 자신의 윗대 어른들과는 달리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살림이 윤택한 데다가 아들이 셋이나 되니 사는 재미가 있었고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세 아들은 장성하여 모두 장가를 들었는데 며느리들도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참하고 심성이 고와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큰아들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은 아들 둘도 사고와 병으로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허망하게 아들 셋을 모두 잃자 그의 아내 역시 마음의 병을 얻어 자리보전을 하더니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 아들이 후사도 없이 죽자 그 넓은 집에 남은 건 시아버지와 어린 청춘과부 셋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처럼 예쁘고 소중한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이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은 자기들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자식과 아내를 모두 잃은 시아버지의 고통이 더 클 거라 생각하며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봉양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까워 며느리들을 더 이상 기구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상을 받은 시아버지는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영문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자 시아버지는 대뜸 너희들이 불효를 하니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무엇 때문에 노여워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며 식사를 하시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불효한 것들아, 나보고 밥을 먹으라고 조를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효도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내리 사흘을 굶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마저 병이 날까봐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 제발 노여움을 풀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분명 너희가 따르지 않을 테니 무슨 말을 하겠냐고 하면서 시아버지는 계속 굶기만 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애타게 울며 간청하자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며 힘들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들 모두 개가하거라. 청천벽력 같은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들은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들은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평생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두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딸 같은 어린 며느리들이 남편도 자식도 없이 평생 한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았고 자신은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 아직 청춘일 때 각자 행복을 찾아 발길을 돌리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다 팔자로 생각하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이것이 불효라고 하면서 노여워하더니 다시 밥상을 물리고 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더 지나 정말로 시아버지가 죽게 생기자 며느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말씀대로 따를 테니 식사를 하시라고 울면서 애원하였습니다. 내 딸들아 고맙구나. 이제 내가 밥을 먹으마. 병색이 완연한 시아버지는 밥상을 받고 웃음을 보였지만 며느리들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몸을 추스렸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꽤 오랜 기간 출타를 할 테니 자신이 돌아오거든 잔치를 벌이자고 말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희색이 만면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며칠 후 큰 잔치를 하자고 하였고 며느리들은 두 말 없이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잔칫날 아침이 되자 시아버지는 새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보따리 하나씩을 주었는데 그 안에는 원삼과 족두리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며느리들의 배필감을 고르고 다녔는데 형편은 어려워도 심덕이 무난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면 잔치를 준비하라고 한 것도 새 신랑감들을 데려와 며느리들의 혼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 시아버지는 큰 며느리에게 위에 놓은 300석지기, 둘째는 아래 놓은 300석지기, 막내는 들 300석지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남은 논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살림을 따로 차렸지만 새 신랑과 함께 시아버지를 더욱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여행을 핑계로 자주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한번 집을 나서면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두어 달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객점에 데리고 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여인이 기운을 차리자 시아버지는 다시 길을 나섰는데 그녀는 먼발치에서 시아버지를 뒤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갈 길로 가라고 하면서 그녀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여인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피붙이 하나 없는 과부로 평생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고 시아버지는 난감했지만 여인의 사정이 딱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부지런히 집안일들을 찾아서 가리지 않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와 그 여인이 재혼하여 더 이상 자신들 때문에 방랑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어 아들 셋을 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니 그 깊은 정성에 보답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가까운 인연을 맞아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이어 같은 꿈을 꾸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이 트기 전 며느리들의 집에 몰래 찾아가 봤더니 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왔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이 데려온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였는데 며느리들의 간절한 바람 덕분인지 훗날 새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중엽 아들이 몹시 귀한 가문의 3대 독자인 정창수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그런지 정선비 역시 혼인한 지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유명하다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다행히 하늘의 정성이 닿았는지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창옥이라 지었습니다. 창옥은 어려서부터 이목구비도 수려하고 비범함이 남달라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대독자 귀한 아들이다 보니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걸승이 대문 앞에서 놀고 있던 창옥의 얼굴을 내려다보더니 아하, 그거 참 안 됐구나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가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창옥의 아버지는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걸승을 찾아 나섰지만 그는 이미 모습을 감춰버린 뒤였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정선비는 인간의 운명을 귀신처럼 알아맞춘다는 길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길도사는 창옥의 사주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괴를 뽑더니 아이의 앞날을 예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18살 때 명문가 규수와 혼례를 치르게 될 것이오. 하지만 혼례를 치르고 동치마다 급사를 하게 되니 이 또한 한 인간의 슬픔이 아닐 수 없소. 참담한 예언을 들은 정선비는 길도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사대독자인 아들 대신 차라리 내가 죽어 그 액땜을 할 수는 없으이까. 정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길도사에게 매달려 사정했지만 길도사는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이미 정해준 천명인데 그 어찌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소이까. 그러면서 설령 액을 면할 수 있는 비방을 가르쳐 준다 해도 순간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요 라고 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길도사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선비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정선비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매달리자
길도사도 그런 정선비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길도사는 괴로운 듯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본래 생명에 관한 비방은 천기누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경솔하게 처신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방을 설파한 길도사는 누런 종이 위에 개 세 마리를 그려 접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아들에게 주되 미리 보지 말고 생명이 위급하다고 느낄 때 펴보도록 하시오. 그리고 정선비에게 남은 한 가지 비방을 따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창호기가 18살이 되자 길도사가 예언한 대로 혼담이 줄을 이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 어느 재상의 딸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창옥은 혼례날 길도사가 일러준 대로 잠은 물론이고 처가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다가 밤이 되자 신부를 남겨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가에서는 이상한 혼례도 다 보았다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신랑이 본가로 돌아가 버리자 신부는 첫날 밤부터 독수공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신방에서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방 안에 피가 흥건한 채 신부가 죽어 있었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진 듯 대성통곡을 하며 정신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은 첫날 밤 사라진 신랑이 범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신부 집에서는 신랑을 살인범으로 단정하여 관아에 고발하였습니다. 창옥은 살인죄 누명을 쓰고 형틀에 묶여 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절대로 신부를 죽이지 않았다고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 자신이 혼례식 날 한 행동은 길도사가 일러준 대로 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았지만 사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창옥은 살인범이 되어 차명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고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당황하고 억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언젠가 길도사가 가르쳐준 비방이라며 아버지가 항상 허리춤에 간직하라고 했던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창옥은 비단주머니에 소중하게 들어있던 종이를 꺼내 사또에게 올리며 그의 얽힌 사연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마을에서 황삼술이란 이름을 가진 자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누런 종이는 황씨 성을 말하고 개 세 마리는 삼술이 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황삼술이 범인이라 짐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정말 황삼술이란 사람이 있었고 그는 신부 집에서 오래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창옥이 신부를 죽인 범인으로 잡혀들어가자 황삼술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지 않고 그 집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삼술은 재상집 딸이 워낙 예쁘고 품행이 단정하자 오랫동안 몰래 흠모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혼례를 치른다고 하자 혼자서 울분을 참지 못해 밖에 나가 밤늦도록 술을 퍼마시고 첫날 밤 신랑을 죽이려고 신방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신랑은 없었고 자신이 흠모하던 아씨가 홀로 자고 있다가 놀라서 삼술의 뺨을 때리고 호통을 쳤습니다. 삼술은 아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이런지하에 거절당하자 신랑이를 버리다가 홧김에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황삼술의 죄가 낱낱이 밝혀져 그는 결국 차명에 처해졌고 억울하게 잡혀들어갔던 창옥은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창옥은 그 길로 길도사를 찾아가 자신의 의부가 되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부자간의 정을 맺어 길도사를 평생 친아버지처럼 섬기며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퇴계 이황은 아버지 이식과 후처였던 어머니 춘천박씨 사이에서 칠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이황이 7개월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세 무렵 숙부인 이우에게 논어를 배우면서 본격적인 학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학문 연구와 제자를 길러내는데 힘쓴 대학자였으나 그의 가정사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21살이 되는 해 동갑인 허씨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씨는 혼인 후 7년째 되는 해 둘째 아들을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인 허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으나 그녀의 묘비명을 통해 보면 이왕과 부인은 서로를 대할 때 손님처럼 경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을 처음 본 사람들은 평소 생활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금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들을 오래 보아온 사람들은 둘의 정이 매우 두터운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왕은 부인과 사별한 후에도 장인과 장모를 극진히 모셨고 장인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수시로 장모에게 편지를 올려 안부를 물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장모는 집안의 중요한 일은 이왕과 의논하며 말년까지 많은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왕은 아내 허씨의 3년상을 마치고 안동권 씨, 권질의 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되는데 부인 권 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 권 씨는 정신적으로 약간의 장애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권 씨의 할아버지는 폐비 윤 씨의 사약을 가지고 간 일로 갑자사화 때 평해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이듬해 그에게 사약이 내려져 사사되었고 아내 역시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자결하였습니다. 권 씨의 아버지 권질은 김유사와에 연루되어 신사무옥대 귀향을 가게 되고 권질의 아우는 국문 중에 매를 맞아 장살되었으며 그의 처는 관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권 씨 부인은 어린 나이에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광경을 지켜보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그 후부터 정신이 혼미해졌으나 영영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소 권주의 인물됨을 흠모해온 이왕은 그의 아들 권질이 자신의 고향에서 귀향살이를 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이따금 방문하여 마음을 달래주곤 하였습니다. 권질이 귀향살이를 하면서 이왕에게 정신이 혼미해진 딸을 맡길 사람은 자네밖에 없으니 거둬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왕은 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왕은 재혼 후 3년째 되는 해 대과에 급제하였는데 벼슬을 재수받아 임지로 갈 때도 권 씨를 늘 대동하였으며 항상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권 씨 부인이 일상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여 이왕을 난처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왕은 아내의 행동에 노여움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주변의 이해를 구하며 항상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는 인품을 보였습니다. 이왕은 아내 권 씨를 위해서 직접 시장에 나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손수 사가지고 오기도 했으며 아내가 아프면 그 곁에서 하루 종일 간병하며 밤을 샐 정도로 아끼고 다정하게 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왕이 상갓집에 가기 위해 흰색 도포를 입으려 했는데 도포가 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도포를 기워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권 씨 부인은 붉은 천을 덧대어 기웠는데 이왕은 아무 말 없이 그 도포를 입고 상갓집에 갔습니다. 예법에 정통한 이왕이 그 모습으로 상갓집에 오자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이 예법에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이왕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사를 준비하다가 권 씨가 제사상 위에 있는 배 하나를 집어 치마 속에 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이왕의 형수가 그녀를 질책하자 이왕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조상님께서도 후손을 귀엽게 여기실 것이니 손자 며느리의 행동을 노여워하지 않을 거라며 아내를 감싸주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뒤 이왕이 아내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권 씨 부인은 배가 몹시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왕은 아내를 위해 배를 가져다가 손수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율곡 이이의 제자들과 이왕의 제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스승이 더 성현이라고 우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 끝에 두 스승님은 대학자인데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문득 궁금증이 생겼고 그들은 스승들의 밤일 광경을 몰래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이이의 제자들은 스승님이 점잖으셔서 밤일 또한 점잖게 하신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이황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점잖으시기로 이이에게 뒤지지 않을 거라 자신했었는데 전날 밤 그들은 예상 밖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보기 드문 체위로 천지간에 화합하여 비바람과 천둥이 몰아치듯 격렬하였기에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이황의 제자들은 성현으로서 어찌 그렇게 격렬하게 일을 치르냐고 스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황은 밤에 남녀가 상열에 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그것을 굳이 피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음양이 화합하는 것이므로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율곡이 그리 점잖게 하니 분명 후사가 늦을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람들이 권씨 부인에게 이황에 대해 물으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서방님은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낮퇴계, 밤퇴계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권씨 부인은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황 앞에서 내 인생 복이었다 못 볼 걸 다 봤는데 숨겨둔 복주머니 남북은 있었구나. 말도 뜻도 따뜻하고 가슴도 따뜻하네. 이런 하늘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네. 라고 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소중히 대한 것처럼 이황은 부부관계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집 밖에서 있었던 온갖 울분과 괴로움을 집안으로 들이지 말고 살인문에서 마음을 정화한 뒤에 집안으로 들어서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이하명이라는 사람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끊이지 않자 이황은 부부 금실의 중요함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일찍이 두 번 결혼했으나 한결같이 불행이 심하였고 그 사이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와 고뇌로 견디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참고 아내에게 잘해주며 부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 몇십 년간 애쓰며 노력했다는 회고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제자 이하명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또 손자 이한도가 혼인할 때도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군자의 도는 부부관계에서 비롯되니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황의 많은 사랑을 받은 권씨는 혼인 후 16년째 되는 해 출산 중 난산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황의 전처소생 두 아들은 권씨 부인의 묘에서 심유살이를 하였고 이황 자신도 주변에 암자를 지어 1년 넘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박엽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한 후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엽과 막역하게 지내는 재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서찰을 들고 평양감령에 있는 그를 찾아왔습니다. 서찰에는 재상이 유명한 점쟁이에게 점을 쳐봤는데 아들에게 피하기 어려운 큰 애군이 닥쳐올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점쟁이는 그 애군을 피하려면 아들이 박엽 장군을 찾아가 옆에 머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인 총각은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박엽이 허락해주기만 기다렸습니다. 서찰을 다 읽은 박엽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총각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되자 박엽이 총각을 부르더니 큰 애군이 오늘 밤 그에게 닥칠 텐데 그것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총각은 긴장하며 박엽이 일러주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박엽은 노새를 타고 북쪽 길을 따라 면리를 가면 폐허가 되어 볼품없는 큰 절터가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절터의 대웅전 옆에 스님들이 묵던 방이 있는데 그곳에 큰 호랑이 가죽이 있을 테니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필시 늙은 중이 와서 그 가죽을 달라고 할 텐데 그 꿰매에 넘어가지 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거든 칼을 들어 가죽을 찢겠다고 하면 뺏지 못할 테니 새벽이 될 때까지 버티며 절대 가죽을 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달기 온 뒤에는 호랑이 가죽을 그 늙은 중에게 줘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엽은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며 거듭 당부하였고 총각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긴장한 모습으로 새겨들었습니다. 총각이 노새를 타고 북쪽을 향해 산으로 뻗은 길을 더듬어 가니 과연 큰 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터는 버려진 지 꽤 오래되었는지 잡초만 무성했고 스님들이 묵던 넓은 방에 들어가 보니 박엽의 말대로 큰 호랑이 가죽 하나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있지 않아 갑자기 한 노승이 찾아와 방 안을 기웃거리다가 총각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니 이리 주시오. 못하겠소. 내 것을 달라는데 못 준다니. 어쨌든 못 드리겠소. 달라거니 못 주겠다거니 하며 한동안 옥신각신하다가 노승이 성큼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정 못 주겠다면 억지로라도 찾아가리다. 그러자 총각은 박엽에게서 들은 대로 칼을 꺼내 더 가까이 오거나 억지로 뺏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며 호랑이 가죽을 찢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말에 노승은 멈칫하며 물러섰습니다. 노승은 총각을 구슬리며 자기 것이니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둘은 밤새 실랑이를 벌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조금씩 먼동이 트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은 어처구니 없고 맥이 풀리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허, 다 틀렸군. 아마도 이 일은 박엽 장군이 시킨 듯하니 당할 도리가 있나? 총각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뒤 안심하며 호랑이 가죽을 내주었습니다. 노승은 총각에게 그의 겉옷을 잠시 벗어달라고 하더니 문을 닫고 내다보지 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승이 호랑이 가죽과 총각의 겉옷을 들고 나가자 총각은 문틈으로 살며시 내다보았습니다. 노승은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더니 갑자기 큰 호랑이로 변했고 총각의 겉옷을 밟고 서서 산이 떠나갈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잠시 후 가죽을 벗으니 다시 노승의 모습으로 변하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총각은 간이 덜컥 내려앉아 떨고 있었는데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이미 때가 지났으니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노승이 상자를 열어 장삼을 꺼내 총각에게 입으라고 주자 총각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내어주는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루마리를 꺼내 펼쳐놓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곳엔 총각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노승은 총각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의 이름 위에다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에게 먹힐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인데 총각은 이제 그 애군을 넘겼으니 편안히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수많은 호랑이를 만난다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총각은 그저 멍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은 돌아갈 때 그를 막는 것이 있으면 보여주라고 하면서 부적 하나를 써주었습니다. 총각은 부적을 받아들고 노새에 올라타 뒤돌아보니 노승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각이 노새를 타고 한참 골짜기를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무척 놀랐지만 재빨리 노승에게서 받은 부적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양 가명으로 돌아가는 길에 총각은 여러 번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부적을 꺼내 보였고 희한하게도 그 부적만 보면 호랑이는 굽실거린 후 사라지곤 했습니다. 가명에 도착한 총각은 박엽에게 밤새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박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총각이 잘 참고 견디며 자신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애군은 모두 면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박엽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총각이 호식당할 운명이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한 점쟁이와 박엽의 신통력 덕분에 화를 면한 것이라고 하며 신기해했다고 합니다.